안녕하세요. 다둥이차 이범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. 2006년식 마티즈예요. 자, 이 차를 왜 소개시켜드리냐면은 우리 고객님들이, 구독자분들이 그 문의를 많이 주세요. 지금 이제 기초 수급을 받고 계신데 이 차 10년 이상 된 1.6 이하의 차량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. 자, 이런 거를 사셔야 됩니다. 이런 거. 물론 이제 아반떼 이런 것도 있지만 가격이 그런 건 좀 나가요. 그리고 이제 수급 받으시니까 그 금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으십니까? 그래서 저렴한 차를 많이 찾으시는데 무조건 1.6을 하시려고 돼요. 그거는 그 이전비도 들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수급 받기 위해서 사시는 차량을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이런 10년이 넘은 경차를 하셔야 돼요. 경차를 하셔야 이 세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이 차는 얼마냐면 110만원입니다. 110만원. 이 차 110만원에 매도비가 들어가요. 매도비 33만원, 그리고 이제 제 수수료 이제 20만원 들어갑니다. 그래서 53만원 추가에 이 성능 보험료가 있어요. 한 5만원 정도 나올 건데, 그렇게 해서 총 다 해봤자 160, 한 8만원? 170. 그 200만원 안쪽으로 사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. 이 차가. 이제 이런 걸 고르셔야지, 다른 거 이제 그 기준에 넘어서는 거 사시게 되면은 그 수급도 끊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뭐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14년 정도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상태가 나쁘거나 그렇지 않아요. 한번 보실게요. 지금 뭐 이런 거 지금 도색한 부분이 있습니다. 도색한 부분이 있고 은색에 굉장히 깔끔해요. 타이어도 이렇게 뭐 많이 이제 안 타시면 한 2, 3년 충분히 타실 수 있는 그런 타이어 상태고요. 이렇게 조금씩 이런 흔적들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니까. 그렇다고 막 찌그러지고 이런 건 다 이 상품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도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요. 여기 보시면 전체 느낌이 괜찮아요. 이런 거 좀 있고 양쪽 타이어 다 괜찮고, 뭐 사이드 미러 쪽 이쪽에 7. 그러니까 막 험하지가 않아요. 그렇다고 키로수도 많은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한 11만 키로 정도 되는데 키로수가 많지도 않고 연식은 좀 됐지만 키로수가 많지도 않고 적당합니다. 가격도 착하잖아요. 이 정도면 한번 내 안에도 보시죠. 이게 이 레저도 다 씌워놨어요 지금. 그래서 뭐 시트가 터지거나 이러지도 않았거든요. 뭐 엔진 소리가 나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키로수가 117,154km. 지금 보시면은 이 미션 충격도 없고요. 소리 들리십니까? 뭐 결결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. 이런 차를 하셔야 이제 거뜬히 1, 2년은 충분히 타실 수 있는 차를 하셔야 돼요. 이런 차로. 다른 거 엄한 거 이제 막 2, 300만 원짜리 하시면은 진짜 조금 돈이 더 배보다 차값보다 더 들어갈 수 있어요. 수리비가. 안에 이런 시트도 깨끗하잖아요. 이렇게 다 씌워놓고. 그러니까 이 저렴한 만큼 솔직히 좀 이 생활의 흔적이나 기스 이런 게 보이기는 마련입니다. 그리고 어떤 뭐 기능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차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. 요것만 없어요. 여기 눈 잡는 게 없어요. 네. 눈 잡는 게 없고 요 정도? 요런 거는 뭐 가격이 싸잖아요. 그래서 뭐 운전 연습용으로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 기준에 넘어서지도 않는 차량이고 이런 차를 사셔야 돼요. 저는 이런 차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. 너무 싸잖아요. 차값 110만원 밖에 안 해요. 부대 비용 다 해서 아까 168만원이랬나? 네, 그 정도. 전부입니다. 그게 2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. 그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거고 딱 그 가격만 내시면 이 차 가져가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수급 받으시는 분들도 관심 깊게 좀 봐주시고, 그 다음에 연습용 차량 필요하신 분도 이 차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2006년식 마티즈. 정말 싼 차입니다.
11만 킬로밖에 안 탄 차고요. 이 차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문의 많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